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래핑맨입니다. 피파 온라인 3 브라질 월드컵 모두 조별리그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꽤 많이 했네요. 언제 시작한 거야? 6월 13일에 월드컵이 시작돼서 벌써 6월 19일까지 다 마무리하고요. 6월 22일 경기가 되겠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크로아티아가 카메룬을 1대0으로 이겼었나요? 예. 네. 그랬었고요. 이제는 C조 경기, C 경기 콜롬비아와 코트디부아르. 콜롬비아는 첫 경기에서 그리스에 1대0으로 이겼었고요. 코트디부아르는 일본에 0대0으로 비겼었죠. 자, 들어봅시다. 누가 더 강팀인가? 보자. 피파랭킹이랑 콜롬비아가 훨씬 높군요. 콜롬비아는 피파 랭킹이 5위야? 자, 콜롬비아로 하고요. 프로페셔널 중간 레벨, 중간 난이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카오가 이번에 월드컵 부상 때문에 결국은 못 나오게 됐죠. 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나는 게임에 넣어주겠습니다. 상관없죠, 저희는. 자, 보자. 하메스 로드리게스. 예, 찾아봤더니 굉장히 잘하는 친구더라고요. 하메스 로드리게스. 잭슨 마르티네스도 괜찮고요. 구티에레스는 스트라이커긴 한데 좀 약하죠? 여기를 팔카오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팔카오 더 안쪽으로 와주시고. 잭슨 마르티네스는 이쪽에 있고요. 산체스. 자, 보자. 이거 왜? 아, 그거. 그 백신에 그 최적화? 그거 돌렸더니 아, 이거에 관련된 파일들이 다 지워졌군요. 원래 계속 유지가 됐었는데. 자, 그리고. 자, 산체스 선수는 중앙 미드필더, 아길라르도 중앙이고요. 쿠아드라도는 오 오른쪽 미드필더로 아주 높네요. 예. 이런 애를 살려줘야지. 구아린은 99잖아. 아길라르라고 바꿔줘야지. 구아린. 공격적으로 가면 100까지 비슷하다. 너무 앞으로 가지 말고 산체스 좀이 정도 가주면 좋겠는데. 산체스 너무 낮네요. 왼쪽 미드필더 토레스 87? 뭐 거기서 거긴데. 왼쪽 미드필더 더 없나? 81, 91. 모레노라는 선수가 있네요. 모레노로 바꿔줍시다. 잘 모르니까. 그 다음에 잘하는 선수들을 좀, 무리엘 선수를, 후보로 넣어주죠. 발렌시아, 발데스, 바르가스, 수비도 볼까? 수비도 88, 88, 90, 91. 뭐, 자파타. 자파타가 92인데? 자파타를 후보로 넣어주죠. 아주 객관적인 정보죠? 능력치에 따라서. 모레노, 토레스, 일라르. 자, 이렇게 해서, 예.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자, 콜롬비아와 코트디부아르 경기. 자, 코트디부아르는 반드시 이겨야 되고요. 콜롬비아는 이번 경기를 잡으면 예, 16강 진출을 거의 확정 지을 수 있는 그런 경기입니다. 좋았어. 콜롬비아가 이 팀에서는 가장 강하네요. 콜롬비아, 그리스, 일본,
코트디부아르. 어떻게 보면 일본이 굉장히 좋은 조에 속했네요. 브라질 예. 월드컵 이제 조별리그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경기의 중요성과 관계없이 정말 많은 관중들이 축구를 즐기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조별에서 콜롬비아가 강팀이 한데 팔카우가 빠졌고요. 조별리그는 조별리그 방향이 빠르긴 하지만은 그래도 승점 관리 중요하거든요. 이겨야 되겠죠. 그 5등은 좀, 예, FIFA 랭킹이 아주 믿을 만한 건 아니니까 5등. 그리고 코트디부아르는 잘한 선수가 많긴 하지만 대부분 전성기가 이제 지난 선수들이 많고, 일본이, 예, 조직력을 이용해서 밀어붙이면 조별 예선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무의미하게. 그렇지. 아, 선제골. 굉장히 빠르게 나왔는데요? 잭슨 마르티네스. 잘생겼죠? 자, 실제 선수 얼굴까지는 표현하지 못. 잭슨 마르티네스가 좀더 이름을 알려야 될것 같아. 그래야 오늘 게임 경기 주목을 받습니다. 캐릭터까지 바꿔주지. 이제 좋습니다. 잭슨 마르티네스의 선제골로 앞서가기 시작하네요. 이거 왜 이렇게 갑자기. 끝까지 끌고 갑니다. 자, 수비 압박이 갑자기 근데 심한데요. 게임이 난이도가 낮아진 것 공격입니다. 같아요. 아니면은, 그만큼 전력차가 난다는 얘기인가? 콜롬비아가 그리스한테 이긴 했는데, 아, 콜롬비아가 그만큼 잘한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콜롬비아하고 그리스 할 때는 그때 난이도가 한 디디에 단계 높은 페레라, 난이도로 했었는데, 폴로 투레, 이겼으니까요. 디디에 소프라. 움직이고 자, 패스하고 오늘 경기의 정수입니다. 드로그바, 오! 네, 이건 뭐 분명히 프리킥인데요. 아무리 드로그바가 전성기가 지나더라도, 예, 드로그바는 드로그바죠, 예. 팔카우, 디디에 오! 드로그바, 다무치기, 구어린, 자, 바르노. 너무, 먼저 골을 이디에 페레라, 넣었으니까요. 예, 무리하게 페레라, 공격하지 또한 않고 줍니다. 계속해서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하더라도 하메스, 구어린, 잭슨 마르티네스, 완전히 좋았어요. 예, 끌려줍니다. 잭슨 마르티네스한테 공이 잘 가네. 보통은 사실은 제가 저 위치에 세워놓으면 제가 골을 넣는다기보다는 페레라, 양옆에, 예, 공격수에게 공을 구어린, 공급해주는, 예, 그런 역할을 구어린 좀 공을 주로 맡기는 위로 퍼서 내줍니다. 편이거든요. 갑자기 수비가 흔들린다. 좋아서 하메스 하메스 로드리게스, 로드리게스. 제임스가 로드리게스, 아니더라고요. 슬레이만 반바, 코피 로마릭, 제르비뉴, 주심이 파울 자, 누구 선언합니다. 파울이야? 프리킥입니다. 저쪽으로, 예. 로마릭, 잭슨 마르티네스, 아, 아깝다. 디디에 소프라.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데요. 이 상황에서 이걸 써먹는군요. 좋았어. 완전 사이드 열렸죠? 아메로, 한번 올려볼까? 센터링? 아, 좋았는데. 예. 이것도 프리킥이죠. 뭐야? 내가 파울이야? 뭘 어쨌다고 파울이야? 드로파, 이제 이거는 추가 시간으로 2분을 주는군요. 자, 계속해서 공이 공 코니아, 아주 제르비뉴, 좋은 드로파. 찬스 아닌데 여기서 맞고 전반을 끝내자. 넘어갑니다. 자, 일단 시간 좀 끌죠. 예. 전반은 끝났으니까. 아르메로, 45분이 자, 흘렀습니다. 이렇게 PK를 해서 맞이합니다. 아주 초반에 6분인가 드로페 7분에 나랐던 공만 나온 던졌는데 선제골로 이게 일단 과연 1대0으로 무리한 콜롬비아가 플레이일지 앞서가고 의문입니다. 있습니다. 그 과연 뒤로도 드로페 선수들은 공격이 어떤 아주 선택을 잘 할까요? 진행되진 않았어요. 예, 점유율은 전반전에서 높게 앞서가기엔 유지를 조금 했는데 드로페 후반전을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아주 좋은 찬스를 갖지 못했습니다. 아, 이거 아주 좋았네. 자, 중후반을 지나서는 굉장히 백중세였죠? 특히 미드필더 쪽에서, 예, 공이 왔다 갔다 하면서 좀 혼전 양상을 보였던 경기였습니다. 자, 콜롬비아, 브라질리아의 피파 막강한 랭킹 인상을 5위에 받았는데 이제 걸맞게, 후반전이 시작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제르비뉴와 월드컵하고는 다르게, 팔카우도 있으니까, 슬레이만 반바,
추가 골을 넣어가지고 조별 리그 완전히 통과하도록 한번 해보죠. 예. 자, 근데 그래도 코트디부아르를 우습게 볼 수는 없습니다. 잘한 선수들이 많아요. 예. 드록바뿐만 아니라 제르비뉴, 살로몬 칼로. 아, 자. 그렇지. 아, 좋아요. 하메스 로드리게스. 지난번에도 골 넣었었는데. 아, 왜 계속 이름을 제임스 로드리게스, 하메스 로드리게스 바꿔서 부르는 거야? 배성재 씨. 예? 좋습니다. 2대 0으로 쉽게 풀려가네. 일시적이지만 클래스는 영원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최근의 모습은 아직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부활인 쿼드라도 네 인터셉트. 오늘 경기 상당히 폼이 떨어져 있습니다. 팔카우 아 패스를 즐기고 있습니다. 야야 뭐야? 옵사이드? 파울? 누구한테? 옐로 카드를 받는군요. 이제 앞으로 좀 조심해야 될 텐데 옐로 팀의 카드? 상당히 핵심 뭐 어쨌는데? 역할을 해주거든요. 이 선수 빠지면은 골을 넣을 만한 선수가 좀 부족해요. 그럼 조심해야 되겠네요. 자, 기억은 안 나는데 뭔가 좀 나쁜 짓을 했나 봅니다. 쿠아드라도 상황 봐서 뭐 바꿔주든지. 자, 일단 다 수비 조직을 갖추죠. 그렇게 좋지 않네. 주니가. 자, 패스를 빠르게 하면서 상대 수비에. 아. 오호. 오예. 정확한 예측, 멋지게 가로채기. 마르티네스. 네, 깃발이 아, 올라갑니다. 옵사이드? 실수 아, 옵사이드 판정을 했습니다. 자, 골키퍼와 맞서는 코트디부아르는 상황이었는데 혹시 최전방에서 드록바가 오프사이드 킥이 올라갑니다. 그래도 아, 분전해주고 지금 있긴 경기 한데, 예. 계속 플레이가 좀 뭐, 엉성했어요. 자연스럽게 팀의 굉장히 수비가 좀 앞서 있었는데요. 공이 전방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해주고 있죠? 제가 야야 그렇게 플레이. 플레이하고 있긴 하는데, 볼 그게 플레이. 뭐 제가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팀이나. 살로몬 칼루. 살로몬 디디에 칼루는 드록바. 이제. 콜롬비아 이번 대회에서 자신이 남은 시간을 얼마로 할지 자, 2대0.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이번 경기가 대회가 끝나고 시작되고 있는데, 있습니다. 실점 없이 좋은 끝낼 수 패스입니다. 있도록. 아 저건 당연히 프리킥이죠. 아, 이거 위험한다. 예, 이런 시간에 잘한 선수들이. 자 아, 이렇게 이럴 줄 상황이 알았어요. 이게. 극적인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누가? 이 선수 야야 역시 투레. 프리킥을 그렇죠. 야야 상당히 투레가 예측을 했던 있었지. 상대인데 상대팀이요 지금까지 사실은 조금 편하게 경기 운영을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터져야 되는 거예요. 와, 뚝 떨어지는. 와. 자, 야야 2대0입니다. 투레가 있었군요. 다행입니다. 그래도. 태클의 정석을 보여줍니다. 오. 야야 투레. 자. 경기를 끝내자. 안 뺏긴다, 갑자기. 야,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러면 안 돼. 연결 선수를 봅니다. 크로스. 깨끗하게 오, 처리합니다. 막판에 완전히. 오늘 경기 아, 경기 다행이네요, 예. 조별 리그 경기에서 승점 야, 3점을 막판에 따냅니다. 이번에는 코트디부아르가 승리를 완전히 빕니다. 어려운 상황일 밀어붙이더니, 수 어우, 있는데 일단 승리했네요. 아주 위험할 뻔했습니다. 조별 리그 경기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잭슨 마르티네스의 골하고, 하메스, 누구였어? 로드리게스의 골로 앞서갔고요. 거의 경기 막판에 야에 투레에 뭐야 프리킥하고 막 밀어붙여가지고요. 위험할 뻔했습니다. 자, 그러면 코트디부아르는 일본하고 비겼으니까요. 1승 1패가 됐고, 콜롬비아는 2승. 거의 뭐 올라갔다고 봐야겠죠? 아, 콜롬비아는 진짜 팔카우가 빠진 구멍을 어떻게 메꿀지
궁금합니다. 그래도 일단 게임 속에서는 예 올라갔다고 봐야겠네요. 16강 진출이 확정됐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콜롬비아와 코트디부아르의 경기, 콜롬비아 2대0 승리로 끝났습니다. 다음 경기는 우루과이하고 잉글랜드네요. 제가 우루과이로 해가지고 누구한테 졌지? 코스타리카한테 졌고요. 잉글랜드도 이태리한테 졌죠. 반드시 이겨야 되는 외나무 다리에서 우루과이하고 잉글랜드가 만나게 됩니다. 예, 다음 경기 기대해 주시고요. 예,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요. 예, 댓글도 남겨주세요. 전 래핑맨이었고요. 다음 경기에서 만나죠. 감사합니다.